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 속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음방송 라디오와 TV가 합력해 제작하는 원불교 종합소식 매거진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거진원에는 다양한 원불교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10월의 둘째 주 매거진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년 만에 부활한 전국 청년 교리 실천 강연 대회가 10월 5일 소태산 기념관 대각전에서 열렸습니다. 원불교 청년회가 주관한 이번 강연회에서는 예심을 거쳐 선발된 6명의 청년 교도가 강단에 올라 자웅을 겨뤘습니다. 원불교 청소년국 청년회 담당 교무인 윤대기 교무의 사회로 시작된 전국 청년 교리 실천 강연 대회는 6명 강연자의 각 10분 강연이 진행된 후 심사위원회 간접평가와 현장투표 퀴즈 시스템을 활용해 청중들의 즉석투표로 점수를 매기는 실시간 직접평가가 어우러져 팽팽한 긴장감 속에 강연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본선 강연자로는 서일이교당 권현창 교도, 수원교당 김준영 교도, 부산대신교당 서한덕 교도, 서울안암교당 심현승 이도심 교도, 서울유린교당 이준호 교도가 무대에 올라 평상시 교리를 실천하고 상시훈련을 계속해온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또한 심사위원으로는 교정원 교화부원장 김재원 교무, 서울대 종교학과 성혜영 교수, 교정원 교육부장 박혜훈 교무, 원광대학교 장진수 교무, 출판사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경 교도, 원불교 청년회 회장 박인수 교도가 참여해 청년 교도들의 발표에 대한 감상을 전했습니다. 이날 교리 실천 강연 대회의 1등은 서울 안암교당 이도심 청년 교도가 차지했고 2등은 부산 대신교당 서한덕 교도, 3등상은 서울 안암교당 심현승 교도가 수상했습니다. 보산 김재원 교화부원장은 총평을 통해 강연을 하기 위해서는 11 훈련 과목이 모두 활용되며 시대와 생활에 맞는 해두 단련까지 필요한 것이 바로 원불교 강연이라고 설명했고 대종사님 당대부터 열린 강연대회가 다시 청년교도들의 교리 실천 강연대회로 이어질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감상을 밝히며 앞으로도 교리 실천 강연대회가 쭉 이어지기를 염원했습니다. 지난 9월 27일 미국 뉴저지 교당과 10월 6일 보스턴 교당에서는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들과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불교 교화의 새로운 터전 완성을 축원하는 봉불식이 열렸습니다. 9월 27일 열린 뉴저지 교당의 봉불식은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조신영 교도의 바이올린 연주, 정태희 정수진 교도의 무용 공연, 이춘승 국립국악관현악단 개건지휘자의 비나리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조계종 미주특별교구장인 지광스님, 뉴저지 리치필드 팍시의 조지 포스틱 시장, 원불교 미주동부교구 최응천 교회 의장 등의 축사가 있었고 오도철 교정원장의 솔법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뉴저지 교당 봉불식의 주제는 당신이 부처입니다이며 이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가르침을 표현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모두가 부처여 은혜라는 것을 알아 보은불공하는 무아봉공의 삶이 소태산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최대의 공부길이라고 설법하며 정성으로 봉부를 이뤄낸 뉴저지 교당의 교도들을 격려했습니다. 뉴저지 교당 소혜리 교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년 2회씩 원더르마 센터와 시몬 훈련은 뉴저지 교당에서 정기 훈련을 진행하며 교리 실력을 쌓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소개하고 내실을 갖춘 공부인을 양성하는 것이 뉴저지 교당 교화의 최종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10월 5일 보스턴 교당에서는 원기 88년 보스턴 교당을 함께 설립했던 초타원 백상원 교무의 기념상 제막식과 추모 음악회가 보스턴 교당 봉불식의 전야제로 열렸습니다. 6일 봉불식에서는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 힐링댄스의 창시자 와이우마 씨의 무용과 한은경 교무의 축시, 이수현, 이재원 교도의 성악, 부산 국악원 신진원 단원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고 보스턴 교당의 마당에서는 그레고리 스타인시액 작가의 조각 전시전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오도철 교정원장은 설법에서 한량 없는 지혜와 복락의 주인공이 되려면 서원, 신심, 공심, 공부심, 자비심을 길러야 하며 이 다섯 가지 마음을 신앙과 수행의 원천으로 삼아 새로워진 보스턴 교당이 지역 주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삶의 위안을 얻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자고 심축했습니다. 김현호 교무는 영성운동이 활발한 약속의 땅으로서 교화 가능성이 큰 보스턴에 열반하신 초타원 백성원 교무님의 헌신이 있어 개척의 꿈을 꾸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17년 만에 봉부를 이뤄낸 교도들과 함께 앞으로 보스턴 교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